제주와 가까운 뜻의 낱말은 뭘까요? 1번 난든집. 난든집 정답입니다. 난든집의 정확한 뜻은 손에 익숙한 제주를 뜻합니다. 이제 방송도 난든집이죠? 네. 난든집 일이에요.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 타고난 방송 체질입니다. 이야. 방송도 즐기시고 문제 푸는 것도 즐기시고 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다 맞췄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보죠. 문제 드립니다. 그 일을 꼭 하고 이렇다. 5초 출발. 1번 말테다. 붙여 쓰는 말테다. 아닙니다. 아, 저 이렇게 좀 하나씩 틀려주셔야 돼요. 네. 자, 정답은 말띠고 테다인데요. 자, 여기서 테다는요, 의존명사 터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터이다의 준말입니다. 말띠고 터이다, 테다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혜경 씨 1단계 300점 획득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도전자 소개합니다. 장광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젊게 살고 있는 장광규입니다. 젊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일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50대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 명예퇴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시간제 일이지만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떠세요, 장강규 씨? 긴장하셨어요? 예,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몇 시간 주무셨는데요? 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두 시간밖에 못 잤는데 오늘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장강규 씨가 제주도 있다고 하시던데 오늘 많은 분들에게 좀 힘 좀 내게 제주 좀 보여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목탁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장광규 씨, 잘 푸십시오. 이렇게. 자, 문제 선택해 주시죠. 정. 정 문제입니다. 빈 이것을 재활용하자. 5초 출발. 2번. 2번 우유갑. 곽이냐 갑이냐에서 우유갑. 정답입니다. 네, 우유갑이 표준어인데요. 곽보다는 갑이 일상에서 많이 쓰여서 표준어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잘못을 고치고 다시 하지 아니하는 버릇을 뜻하는 말은 뭘까요? 1번. 1번 적흠. 정답입니다. 다시 실수하지 않게 적흠을 해라라고 쓰일 수 있는데요. 일깬 날은 뭘까요? 일찍 깬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일찍 깬 날. 오늘이 일깬 날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짓궂다와 뜻이 가까운 낱말은 뭘까요? 2번. 2번 시통하다. 아닙니다. 실망스럽다가 맞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몹시 짓궂다란 뜻이고요. 시통하다는 주제넘고 건방지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문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추석 이것도 공휴일이다. 1번. 1번 붙여 쓰는 다음 날. 아닙니다. 여기선 날을 띄어 쓰는 게 맞는데요. 자, 붙여 쓰는 다음 날은 정하여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날이고요. 그 미래를 뜻하는 말이고 띄어 쓰는 다음 날은 특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석 다음 띄고 날.